안녕하세요. 마음행복 아틀리입니다. 오늘은 꽃그리기 세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라일락 꽃을 그려보려 해요. 날이 많이 추워져서 그런지 봄에 피는 꽃인 라일락 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색은 오페라에 코발트 블루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코발트 블루를 많이 넣을수록 더 진한 보라색이 되고요. 아주 진한 청색에 가까운 보라색을 만들고 싶으면 인디고를 조금 섞으시면 돼요. 이제 한번 꽃을 그려볼게요. 저는 살짝 스케치를 해놨는데 라일락 꽃을 그릴 때는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한 모양으로 표현해 볼게요. 꽃 모양 대신에 약간 길쭉길쭉한 타원형에 가까운 점 모양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라일락 꽃 모양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은 라일락 꽃 보시면 보라색이 약간 색깔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또 명암 차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진한 부분, 연한 부분, 또 진한 부분 이렇게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꽃은 이제 다 그렸고요. 이제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그려줄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뭇가지 밑부분은 갈색계통을 사용해서 나뭇가지를 그리고 있어요.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꽃과 가까운 부분의 나뭇가지는 셉그린을 사용해서 그려봤어요. 셉그린을 사용해서 꽃 밑부분, 그 부분의 나뭇가지는 녹색 계통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밑부분의 갈색은 아직 마르지 않은 갈색이기 때문에 밑부분의 그 셉그린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밑부분은 갈색 계통으로 갈색의 나뭇가지가 되고, 윗부분은 약간 연한 그 녹색이 나타나는 그러한 나뭇가지로 아주 자연스럽게 봄 나무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꽃 속에 보이는 나뭇가지도 살짝살짝 꽃들 사이로 보일 수 있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나뭇가지를 그려볼게요. 나뭇가지를 그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붓질 한두 번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나뭇가지 색을 그릴 때는 다 똑같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뭇가지는 물을 많이 섞은 녹색으로 연하게 칠해주고, 또 다른 나뭇가지들은 좀 중간 톤으로, 그리고 마지막 나뭇가지는 아주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색의 차이를 두면서 나뭇가지를 칠해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뭇가지가 변화가 있고 색감이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느껴져서 그림에 좀 생동감이 더 하답니다. 나뭇잎 색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셉그린을 기본으로 해서 그거보다 연한 나뭇잎을 만들고 싶으면 레몬 옐로우를 섞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진한 나뭇잎을 만들고 싶으면 셉그린에 셀루리안 블루를 섞으시거나 아니면 울트라마린을 섞으면 아주 진한 나뭇잎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한번 그림 그릴 때 다양하게 한번 조색을 해보세요. 녹색은 진짜 다양한 빛깔로 조색에 따라 여러 가지 녹색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캘리그라피를 사용해서 좋은 글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글귀까지 한번 써봤어요. 자, 이제 완성이에요. 라일락 꽃이 참 마음에 들고 글귀도 꼭 마음에 들게 잘 써졌네요.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